못 참겠는지 일어나셨는데. 자리를 뜨는 거 웃기다. 자리 뜨는 거 웃긴데? 그래, 아, 그렇지. 뭘 들고 와야지. 여기 식사하시기 전에 이거 아까 예고 이거 인삼차인데 이거 한 잔 드셔보시고 네. 네, 식전에 드시면 입맛도 돌고요. 네. 아, 인삼 냄새가 나네. 네. 응? 정신 어? 왜? 왜 그러지? 술 맛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 잠깐만. 이거 같이. 술이구나. 술이야? 술이야, 술. 인삼 차가 이렇게 됐어. 이런 차가 이런 차가 진짜. 그래, 누가 차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와. 갑자기 분위기가 확 인삼차로. 장난이라서 너무 좋아하네. 저는 인삼 찬 줄 알고 이렇게 딱 마셨는데 딱 보니까 인삼 차가 아니라 인삼 주더라고. 와, 그래서 내가 웃음이 어찌나든지 통하는구나. 우린 통했다. 아니, 저 주사위가 굉장히 센스가 있네. 센스. 왜냐면 유진이한테 허구나 그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아빠는 아, 술을 좋아하고 엄마는 싫어한다. 싫어한다. 원래 1호를 굉장히 열심히 봤거든요. 그렇죠. 주량이 어떻게 돼? 운전해 줄 것 같은데? 네, 그냥 만약에 선생님이랑 술을 이렇게 같이 한잔하면 선생님 댁에 들어 이렇게 그 모셔다 드리고 야. 집에 올 정도 그 정도 텐데. 괜찮네. 지상렬급인데. 세지. 아, 진정한 우리 애주가구나. 아. 뭐 유진이 그런 걸 떠나서 우리가 종종 친해져. 두 여자들. 선생님은 이거 아버님이라고. 아직까지 어려워가지고 아버님이란 말을 못하고 선생님이라고 그런 거예요. 야,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따가 선생님 뭐야? 어, 뭐라고 하시죠? 그냥. 그냥. 아빠 해봐. 아빠 뭐야? 아빠 해봐. 아빠 뭐야?